대구 수성구 아파트 값이 50주 연속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내리막인데 유독 대구 부동산 시장만은 예외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들어서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값이 1,900만 원이지만 청약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인근에는 한 8억, 9억 이렇게 하는 거에 대비해서 한 뭐 6억 5천 정도니까 한 1억 5천 정도 저렴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분양 열기는 식지 않고 있고 아파트 가격도 오름세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올 초부터 6월 중순까지 1.1% 올라 전국은 0.1% 하락한 곳과 비교됩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50주 연속 올라 상승폭만 9%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매매값은 최근 3.3제곱미터당 1,204만 원으로 6대 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대구 수성구는 서울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범어동과 황금동으로 학군수요가 몰리면서 집값도 크게 올랐는데요. 여기에 최근 3, 4년 동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점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양도세 중과를 받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아파트 공급이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 지역에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시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기에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 결국 부동산 열기는 꺾일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